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귀한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하더니,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작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본문 처음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희 한 분을 한분한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한분한 한 분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어두운 곳에 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불러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로 불러 주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축복되고 너무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를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전도자로 또 전도 현장을 우리들이 지속하게 될 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또 선택된 자로서 영원 구원의 축복 속에 있다는 감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전도자의 삶으로 영원한 구원에 정말 영원 구원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감사와 은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의 삶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절대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이기 때문에 절대 제자는 그 현장에 분명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무엇만 하면 되느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이 전도의 열매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고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제자가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자를 불러 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권세를 우리들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는 유업으로 우리가 그 유업을 기다리는 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3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신명기 장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좋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향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 또 제사장은 제사장을 제사장을 통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지금 저희들에게도 한분한 한 분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분한분 한분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기한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구장육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목적으로 또 전도자의 삶으로 영원의 영원권에 집중하는 전도제 삶으로 저희들 한분한 한 분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 특별히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따로 떼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주례고기 1 9장오 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그 누구에게나 어떤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데는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 주신 그 특별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것이 우리들의 영혼 구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한분한분 불러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예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 예배 축복 쪽에 축복 속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통하여 언약을 성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들.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원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전도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전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현장에 나가는 전도자들은 하나님 이 현장에 성취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말씀 없는 전도 현장, 기도 없는 전도 현장은 무용지물,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함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절대 제자를 또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을 또그 비전과 모든 현장에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또이 비전, 미션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을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이 어두운 현장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일곱 망대를 세우고 칠대 여정과 칠대 이정표 속에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시는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자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들의 전도 현장의 장막 털을 넓혀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237나라 5천 종족 보음마에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극유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에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큰 영적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극유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또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심,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응답을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언약의 말씀인 이 복음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 엘를 누릴 수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은 오직 전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미션의 말씀도 전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비전 또한 전도자만 또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만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저주와 멸망길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님을 통해 언약이 들리고 영원 구원의 미션을 붙잡고 기도로 비전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붙잡고 기도로 비전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왜냐? 나의 기준이 모든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어 사람들과의 갈등이 먼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준이 복음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사업과 업과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극률이 여기신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마음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리, 우리들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기준, 수준, 표준을 모두 버리고 우리들의 예틀과 옛 각인과 옛 체질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예비 노신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갖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역할을 또그 신분에 걸맞는 복음에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있는 또 저희들이 가는 모든 현장 우리들의 직장, 업, 사업 모든 캠프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원구원에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망대로 세워주시고 또 그런 망대로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뿐만 아니라, 또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도 이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멸망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심어 놓은 자기 중심과 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서 시작된 물질 중심,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시작된 세상 성공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무성 문화, 16장에 점술 문화, 19장에 우상문화와 사탄이 붙잡고 있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문제 속에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덕을 선포하는 또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전도자의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릴 수 있죠? 그 이유는 오래된 삶의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들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이 할수 있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택하신 행복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이 감사함으로 이 행복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마음껏 펼치고, 이 덕을 선포하는 예언의 귀한 전도자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단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오력을, 오력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미 와 있는 우리 다민종 복음화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복음을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미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장막을 넓혀 장막터를 넓혀 가는 귀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